2020년 12월 12일 토요일 밤 10시 46분입니다. 뭐 증시는 여전히 좋고요. 미국 장도 좀 혼조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코로나 환자가 지금 900명까지 나왔고 1일 확진자가 900명이죠. 그리고 900명대인데 곧 1000 될 것 같고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화이자 쪽 모더나 이제 두 개 다 조만간 접종을 하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FOMC라고 해서 돈 얼마나 풀 건지 여기에 따라서 다음 주 증시도 같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 개별 종목별로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에스텍스부터 볼게요. 에스텍스 6,100원 선은 그래도 좀 지켜줬죠. 비켜줬고 6,400원 기본적으로 6,400원, 6,700원인데 여기에서 플러스 100을 더하면 그 에버리지라고 해야 될까요? 그 평균 값이 조금 그 딱 6,400원에 설정되는 게 아니라 6,400원, 6,500원, 그 다음에 6,700원, 6,800원 요 정도 사이가 그 저항대가 1% 정도 위에 두 개씩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위로 뚫리면 또 그때 또 흐름 봐야 알 것 같고 일단은 흐름 자체가 괜찮았고요. 좀 안타까운 거는 윗골이 한번 나와줬으면 거래량 또 이렇게 한번 해주고 빠졌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흥하이온 주총 때 그 별 반응이 없었어요. 일단 다음 주 다다음 주죠 21일 네, 요날 이제 나머지 잔금을 입금을 하면 흥하이온이 일단은 뭐 입금까지 해서 1000억대니까 지금 에스텍스가 시총이 한 1000억대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. 사실 에스텍스 자체가 아니라 에스텍스 자회사, 에스텍스 마린 그리고 AFC 뭐 유한회사 이렇게 300, 700억 이렇게 더해서 1000원을 투자하는 건데 1000억 원을 이제 잔금이 납입이 되면 연기만 안 된다면 무조건 이제 급등은 나올 거예요. 그 전에 뭐 추매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는 봐야겠지만 증시가 밀린다면 아마 기회가 와서 수익 볼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올 겁니다.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과도 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에스텍스 중공업 그 다음에 에스텍스 엔진 같이 봐야 되고 그 다음 두산 중공업이 아니라 한진 중공업 이쪽도 같이 보셔야 돼요. 이거는 이제 제가 중공업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. 다음은 에스텍스 중공업 보겠습니다. 흐름상 보면 요렇게 요렇게 뻔한 흐름이었고 요때만 좀 특이했어요. 특이했고 7일날 좀 밑골이라도 잠깐 나왔으면 또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렇진 않았고요. 일단 흐름상으로 보면 요 상태에서 한 번만 더 올라가면 거의 흐름상 이렇게 또 올라가는 형태 나올 확률 높습니다. 또 4,000원 600원이나 뭐 이 정도에서 조금 높게 보면 5,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은데 에스텍스 조선해양 같은 경우 에스텍스 사실 엔진에서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올해 안으로 매각 결정이 아마 된다고 해요.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공업 에스텍스 중공업 한진 중공업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도 현대 중공업이랑 그 합병권이 계속 있어서 이쪽 계속 잘 보셔야 되는데 한진 중공업이 올해 안으로 이제 매각이 될 건데 매각 될 때 특수선 같은 게 지금 여기 우산 협상인가요? 본입 차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선 쪽이랑 전혀 무관한 네,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특수선을 아마 에스텍스 조선해양 쪽에 넘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가 흥하해운을 또 인수를 하면 그 특수선 쪽을 또 한진중공업에 있는 거를 에스텍스에서 받을 수도 있고 좀 이런 뭐 시나리오가 몇 개가 있습니다.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. 한진중공업도 소형 LNG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스텍스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중형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래서 LNG 쪽 그리고 흥하해운은 LNG 관련해서 그 제품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공업이랑 이런 게 좀 같이 좀 섞여 있습니다. 좀 애매하게 섞여 있는데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
그 영향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STX 같은 경우는 사실 SOFC라고 해서 그쪽이 좀 터져줘야 좀 크게 오를 확률이 높고요. 나머지 다른 종목이 매각이나 뭐 인수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한 번씩 털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중공업 같은 경우 LNG선 수소? 네, 수소 쪽 에너지죠. 수소 이제 배터리를 배에다가 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1kW인가요? 그 정도까지 밖에는 안 돼 있고, 다른 오히려 미코나 이런 데가 2kW, 3kW 지금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아직은 조금 밀리고는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. 어쨌든 12월 달에 STX와 STX 중공업 엔진 쪽에서 이제 호재가 하나 나오면 그때 이제 급등 나오면서 같이 따라갈 거니까 이제 그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 다음에 아시안항공 보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다음 주에 주총이 있다고 들었어요. 그 이후에 감자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쪽 잘 보시면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쪽 말고 한진칼이나 뭐 대한항공 대한항공우 이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. 키스트 보겠습니다. 사실 에이스토리라고 해서 에이스토리 맞나요? 그 킹덤 만드는 그쪽 회사가 좀 많이 올랐어요. 거기서 지리산인가요? 그 제목은 정확히 안 나는데 전지현 씨가 나오는 한 2-300억 사이 되는 드라마가 이제 TVN에서 곧 이제 개봉이 되려나 봐요. 그 제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수혜로 그쪽이 올라갔습니다. 전재현 씨가 에이스토리 쪽에서 작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렇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폭 상승한 것도 있었겠지만 이제 미디어 관련주, 엔터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올라온 분위기고요.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매수 타이밍이 사실 이때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이때도 있었고 이때 사셨던 분들은 그냥 장기로 들고 가셔도 됩니다. 아니면 한 14,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정리하셔도 되니까 매수하셨던 분들은 네 그냥 그 좋은 가격에 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코로나 때문에 혹시 또 빠지게 되면 이제 만원 초반이나 혹시 그 밑으로 빠지게 되면 매수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좋은 구간이죠. 어차피 좀 길게 봐야 되고 여기는 재무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생각하고 좀 장투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 가격 그래서 여유 될 때마다 이제 계속 모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푸른기술 보겠습니다. 푸른기술이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어요. 지금 좀 많이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어서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. 좀 급락이 좀 한번 심하게 한두 번 정도 와야 지금 매수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. 다음에 흥국화재유비 이런데 좀 단일가는 일단 예,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남제약 금요일날 호재가 하나 떴죠. 호재 하나 뜨고 VI 한번 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거의 20몇%에서 VI 한번 또 걸려서 거의 상한가 한번 찍고 왔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원이면 일단 매도 타이밍이긴 하니까 아마 일부 혹은 전량 매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. 이때 사셨던 분들은 일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요 정도 만원 요 정도에서 그러니까 9,000원 갔다가 만원 갔다가 11,000원 갔다가 이때 왔다 갔다 할 확률 높아요. 좀 횡보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고요. 당분간 그리고 밀린 다음에 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겠죠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만 원에 매도하는 거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되 밑에 여기서 매집 매도 매수 매수 매집해서 매도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언제든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중 조절해 가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분할 매수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헬릭스미스 여기가 좀 난리가 났습니다. 좀 분위기가 좋죠. 일단 신주인수권을 본주보단 좀 더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증 받아서 5만원 정도 대략 이 정도 이제 제가 목표가 이 정도인데
흐름 보고 네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팔 것 같은데 일단 5만원을 이제 기준 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가장 영리한 방법은 사실 그 권리락 때 그 권리락 받고 전량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주인수권 이때 다시 사서 이때 이제 그 신주인수권 산 거를 유증받고 나서 바로 매도. 요게 사실은 이제 IPO 하는 방식이랑 좀 비슷한 형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다른 종목에도 어느 정도 접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던 기법이라고 하면 기법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게 이번에 좀 패턴에 눈이 들어와 가지고요 아마 다른 종목에도 쓸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일단 권리락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신주인수권 받아서 유증날 매도. 보통 아마 유증날 매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. 그거 아마 뚫어야지 더 올라갈 텐데 일단 임상 뉴스나 이런 거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좀 새로 제가 배운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. 네. IHQ 여기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 여기랑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이랑 같이 움직이더라고요. 이거 알았으면 이쪽이 더 움직임이 더 좋아서 이쪽을 또 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작년이었나요? 올해 초였나요? 아무튼 그때부터 제가 디즈니 플러스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뉴스가 나왔고 이제 내년 네 드디어 한국에 상륙하게 됩니다.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디즈니가 예전에 제가 일할 때 저 오디오 쪽에서 그쪽에서 일했는데 예전에도 디즈니 TV라고 해서 그 홍콩의 아시아 쪽은 홍콩에 그 지부가 있고요. 거기서 이제 한국 쪽에 와서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 만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더빙 관련된 뭐 그런 것 때문에 왔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채널 전체에 채널이 완전히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빙까지는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싶고 어찌 되었건 IHQ 같은 경우는 디즈니 자회사가 IHQ 지분을 5% 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4.9%까지 좀 내려왔더라고요. 아주 소량 매도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타이밍 네. 그 아마 날짜 정해지면 급등 한 번 더 나올 거고요.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 들어오기에 한 하루 이틀 전 이때가 그 아마 일단 전고점일 확률은 높아요. 그리고 주기적으로 아마 탄력 받을 것 같긴 합니다. 네, 그래서 중장기로도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는데 불안한 건 이제 필록스랑 그 다음에 그 3번전자 여기도 같이 엮일 수도 있거든요. 조만간 매각으로 한번 뜨고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로 한번 더 뜰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매수자 자체가 조금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나오면 수익 일부만 좀 남겨놓고 나올 생각이에요. 일단 뭐 한 두 배 정도까지 올랐으면 좋겠는데 100% 네 목표는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화천기계 FN 가이드라는 빅데이터 회사인데 여기가 17일 날 이제 IPO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일단 청약 같은 경우는 거의 1500% 였던가요? 그래서 일단 청약은 잘 됐고요. 거기가 이제 상따가 나온다거나 이럴 때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때 아마 운 좋으면 전고점 뚫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다음 주 화요일 날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있어서 그때 또 한번 움찔할 수도 있고요. 그 이후에도 뭐 더 움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FN 가이드 쪽을 보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화천기계 예전에 50% FN 가이드 50%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5%더라고요. 아마 유상증자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화천기계 사장님이 FN 가이드 최대 주주예요. 이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같이 이제 엮여서 테마로 같이 갈 겁니다. 상승 나오겠죠. 네, 다음 주 중으로 일단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오면
증시가 밀려서 조정이 오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마 급등하기 전에 살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. 텍스터, 뭐 비디오 엔터 쪽 오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것 같고요. 마이너스 한 10% 정도 됐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1%까지 되어 있습니다. 지금 거의 이제 곧 수익권이 될 것 같아요.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좋은 가격이었고 길게 봐도 좋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때 사셨던 분들은 길게 한 몇 년 보시면 뭐 최소한 만 원에서 한 요 정도까지도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때 충분히 수익을 보시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우메디칼 여기가 어느 정도 이제 살짝 조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중간중간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도 식진 않았어요. 지금 거래량이랑 이런 거 보면 계속 상승 나올 확률 높기 때문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유심히 보시고 작업해서 수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인트로메디 여기도 지금 차트상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예요. 그죠? 우상향인데 수익 매매식으로 단타하기 괜찮은데 일단 4,000원에서 의외로 많이 꺾일 거예요. 여기서 한번 꺾이기 때문에 이때 한 조심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초급등 나오면 한 7,000원 정도 때 보이죠? 예, 이때 이제 5,800원에 6,000원에서 7,000원 사이 이 정도 매도하셔도 됩니다. 일단은 뭐 매수가는 아니기 때문에 스윙으로 네 보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빠졌을 때 사는 게 좋습니다. 3,000원 이해가 저는 좋다고 봐요. 소성 여기 생각보다 그래도 안 빠지고 네 올랐는데 그 킥보드 전동 킥보드 같은 게 뉴스가 좀 살짝 바뀌었더라고요. 법이 원래 성인만 가능한 걸로 했었는데 구매랑 타는 거랑 이런 게 좀 14세랑 18세 이런 게 바뀌었다고 제가 잠깐 봤는데 기억은 잘 안 나고요.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조금 법은 바뀌어서 혜택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어쨌든 전기로 가는 또 킥보드이기 때문에 뭐 전기나 이런 뭐 2차전지나 이런 거 수혜할 때 수혜 나올 때 급등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사실 뉴스를 별로 안 봐서 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. 아이지비자 또 4,000원 한번 찍어줬죠. 흐름상은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. 지금 증시만 안 밀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더 올라갈 거래량부터 해서 차트 보면 딱 그게 느껴지죠. 어쨌든 4,000원부터는 이제 매도가이기 때문에 뭐 단기로 네 계속 매도가였기 때문에 이때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수능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와이파이 쪽 그쪽 아마 설치도 멀지 않아 나올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예산을 다 짰기 때문에 이제 부처별로 아마 정리하고 발표하면 그때 한번 크게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. 윙이푸드 여기 지금 빠져주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비중을 좀 높일 거거든요. 실적이 뭐 괜찮게 나왔어요. 뭐 엄청 좋은 것 같진 않고 그냥 괜찮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길게 가면 수익 보기 좋으니까 일단 빠져주길 기대하고 있고요. 지금 현금이 좀 마련이 돼서 증시가 좀 혹시라도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그냥 한번 빠져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.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매도는 일단 내년 한 4월 정도 예, 정도 3-4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. SN코어 여기도 조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뭐 흐름 자체는 계속 우상향 나올 것 같고요. 조만간 한 8,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한 뉴스나 이런 게 없어서 그 증시 밀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뭐 굳이 지금 매수하시는 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. 보통 이 정도가 예전에 한 7,000원 정도 급등 나오기 전에 이 정도기 때문에 뭐 매수 타이밍은 아닙니다. 네. 스윙으로 보셔도 되지만 요때 사셔야 되는 거니까 일단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날이 또 자체적으로 그 하나를 뭐 좀 잘한 게 있는데 그 인증 시스템 뭐 자체적으로 하나 했더라고요. 독자적으로 예,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합격점이긴 한데
일단 근육수 나오고 쭉 빠졌습니다. 여기가 좀 무거워요. 잘 안 올라가는데 어쨌든 6,000원까지는 한 번은 갈 것 같거든요. 지금 실적이 4분기도 잘 나오고 아마 내년 1분기까지도 잘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일단 뭐 다른 게 숨어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 상태에서 어쨌든 더 올라가긴 할 건데 빠졌을 때 사는 게 좋기 때문에 요 정도도 나쁘진 않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,400원 요 정도 짧게 보면 아니 5,600원 요 정도까지가 이제 매도하는 시작점 5,600원부터인데 5,400원도 짧게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참고해서 5,100원이나 5,000원 때 사서 5,400원이나 5,600원 때 매도하는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거예요. 증시가 크게 움직이지 않은 한 가능할 거기 때문에. 그리고 코로나 환자 지금 퍼지고 좀 많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수혜로 급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. 넥슨GT 여기 게임주들이 한번 이제 판호 때문에 한번 상승 나왔는데 조정 조금 나와주면 좋겠어요. 여기까지는 잘 안 빠지는데 좀 빠져주면 네, 그때 한번 추매를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. 이 정도면 이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죠. 네. EID 뭐 역시나 뭐 400 정도 제가 아는 지인은 이제 400에 일단 매도 다 시켰어요. 요날 400에 다 전량 매도 시켰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익률이 이미 한 60 70 되나요? 뭐 그 정도 돼서 그냥 지켜보고 있고 나중에 급등 더 나오면 왜냐면 거래량 터지고 이 정도면 길게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는 뭐 이렇게 그때 대응이 안 돼서 그냥 매도 짧게 수익 보고 이제 내보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이 좋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나중에 혹시 추매할 타이밍이 나오면 그때 추매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아이디가 지금 뉴스 일요일 날 나왔던가요? 신규 투자했다고 한 데가 지금 100억 정도 투자했는데 그 러시아 백신 쪽이더라고요. 아마 그것 때문에 상승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좀 더 빠질 수도 있고요. 일단 2차전지가 메인으로 오르기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면 될 것 같고 바이든이 아마 취임하고 한 2, 3월 혹시 6월 정도 되면 미국에 전기 충전소 많이 생길 거거든요. 그때부터 아마 준비할 건데 2차전지 관련 쪽이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국 패키지 여기는 뭐 계속 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이니까 굳이 뭐 사실 필요는 없고 이제 매도 타이밍 보시면 되고요.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. 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굳이 뭐 한국 패키지나 뭐 태림포장 외에도 뭐 제지 관련 회사들 사셔도 되는데 굳이 지금 가격에 올랐을 때 사시는 건 아니고 일단 매도 계속 생각하시면서 언제 팔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국일 제지 보겠습니다. 4,700원 때가 잘 안 와요. 그때 오긴 왔는데 매수를 못했습니다. 잠깐 찍고 왔던 것 같아요. 아마 잠깐 다른 거 좀 하고 왔는데 4,800원으로 다시 와 있더라고요. 지나가서 봤는데 그래서 추매를 못했습니다. 일단 때 했으면 또 5,000원 정도에 매도했을 텐데 걸어놨을 텐데 못했고 일단 뭐 10인치 그래픽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뉴스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좀 빠지더라도 한 추매 좀 더할 여부는 있기 때문에 좀 빠져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증시 빠지면은 아마 매수하기 좋을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. 여기 특히 다음에 여기 10% 넘어가고 유머가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다 정도. 네. 대한전선 지금 구리 전선 관련 쪽이죠. 지금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인수 안 한다는 얘기가 저번 주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그거랑 별개로 전선을 좀 많이 해상 풍력 케이블 이쪽을 좀 많이 쓰게 돼서 그쪽 LS전선 같은 경우는 아마 그쪽에 수출 엄청나게 하는 것 같고요. 거기에 따른 뭐 반사이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도 이제 수주가 지금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 괜찮아서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소액이라 그냥 들고만 있습니다. 좀 흐름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5G든 뭐 신재생 에너지든 전선은 써야 되니까 그런 쪽은 뭐 호재 앞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
다음 한국가스공사 보겠습니다. 한국전력이랑 비슷하게 한국전력이 사실 이번에 호재뉴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다음 주 중에 아마 15일이었던가요?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이제 전기값을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게 그렇게 되면 한국전력이 수익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올랐고요.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 뉴스 나오고 그다음 아침에 바로 사서 수익 몇 프로 보셨을 거예요. 다음 주도 이슈가 좀 될 테니까 어느 정도 좀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요거 좀 잘 보시면 되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그 LNG 쪽 관련해서 뭐 협업 수준? 네, 뭐 그런 뉴스가 좀 나왔는데 여기는 뭐 장기적으로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우상향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뭐 증시가 좀 빠지더라도 이쪽은 에너지 쪽 계속 상승이 나올 확률 높기 때문에 수익 매매 이런 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제 포스코 보겠습니다. 포스코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 버렸죠. 사실 이때 봤는데 네. 사실 좀 분위기 좋고요. 철강 쪽 전체적으로 좀 흐름 좋고 뭐 자동차 때문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지금 포스코 공장이 거의 90몇 프로 가동률이 그 정도 된다고 해요. 거의 한 100%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. 근데 지금 사는 거는 좀 오바고 좀 빠졌을 때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국 카본, 포스코 그 다음에 또 어디였죠? 네 아무튼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 스윙 같은 스윙 매매 방식으로 계속 보시면 좋습니다. 일단은 뭐 고점 많이 찍었기 때문에 52주 종고점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조정 오고 다시 올라가는 걸 노리실 거면 노리셔도 좋습니다. 네. 한국 카본 여기도 지금 LNG 관련해서 지금 뉴스가 나왔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여기 한국 카본이 수주가 들어왔어요. LNG 관련해서 수주가 들어와서 삼성중공업에서 네 이쪽에서 이렇게 수주를 내줬습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니까 여기도 이제 수익 매매로 보면 더 올라갈 거고요. 지금 거의 뭐 전고점이죠. 네, 역사상 최고가고 아마 더 올라갈 거니까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. 지금 거래량도 좋죠. 대한제부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또 안 오고 네, 올라가 버렸습니다. 이 정도까지 좀 쭉쭉쭉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식량 관련 식품 관련 지금 테마 아마 내년에 이슈될 법한 그걸로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찍었는데 매수 타이밍이 생각보다 안 와서 못 사고 있고요. 금요일날 왜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푸드 쪽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나 보네요.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식품, 식량 이쪽이 탄력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시푸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슈가 나올 거라서 요 정도 요런 종목들도 하나씩은 들고 가시는 게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뭐 일단은 뭐 적정가 올 때까지 뭐 기다려보고 타이밍 오면 이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종목을 보면 뭐 특별한 건 없고 한진종업이 다음 주 17일인가요? 17일인가 15일인가 요때 외곽갈 본입찰이었던 걸로 아는데 아마 그거 뉴스 나올 때 잘 보시면 되고 아마 거기에서 아마도 STX 조선해양이나 뭐 STX나 아니면 다른 해운사나 이런 데 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. 특수상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라홀딩스 홀딩스는 뭐 BTS가 광고 모델이니까 이제 그런 거 잘 보시면 되는데 휠라 요즘에 잘 입고 다니는 거 잘 못 본 것 같고 좀 여름 돼야 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. 흥하해운은 다다음 주 요거랑 같이 보시면 되고 요거는 클로레이 윈팩 엔진 요것도 이제 같이 보면 되고요. 태형건설이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왜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. 뭐 건설사 테마 때문에 오른 것 같습니다. 건설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거의 바닥이다가 건설사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. 좀 수주도 좀 제법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것도 보시면 또 건설 쪽도 괜찮으나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참고하시면서
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SNH나 이런데 이제 친환경 뭐 그린 뉴딜이니까 이쪽 잘 보시면 되고, 삼성중공업은 네 언제든 또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또 잘 보셔야 되고, 단타 하시는 분들만 보시는 거, 여기는 위험하니까 그냥 쳐다만 볼 거예요. 여기는 엔터 관련인데, 여기도 뭐 나중에 미디어 엔터 뭐 관련해서 또 올라갈 일이 있겠죠. 네. 그다음에 HMM, 네 마찬가지 여기로 여기랑 비슷하게 수익 매매. 지금 12,000원대 사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. 이 정도 때 사시면 뭐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, 저 같은 경우는 요까지 좀 빠지길 사실 바랬습니다. 네, 바랬지만 요까지는 안 왔고, 아마 사 떨어졌으면 아마 매수 들어갔을 거예요. 이 정도 11,000 이하. 네, 어쨌든 안 와줬고요. 더 상승 나올 확률 높으니까 여기도 수익 매매로 수익 보시기 좋습니다. 네. 아,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AI 쪽 관련해서 지금 윙이푸드도 그렇지만, 윙이푸드는 사실은 돼지 쪽이라 크게 영향은 없는데, 마니코 FNG 같은 경우 조만간 급등 나올 확률이 제법 높아요. 지금 가처분 생각보다 많이 했더라고요. 여기저기 지금 AI 그 조리독감 좀 인플루엔자 많이 발생이 돼서 좀 그쪽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지금 많은 뭐 각종 바이러스로 좀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 잘 보시면 되고요. 미코랑 에스톡스 중공업 잘 안 읽긴 한데, 그다음 두산 퓨얼셀 뭐 이런데 있습니다. 고체산화 무슨 에너지인가요? 그쪽 SOFC 관련주니까, 여기도 미코도 장기적으로 더 성장 나올 거라서 여기도 뭐 스윙으로 보면 괜찮을 거예요. 엠게임이 갑자기 확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네요. 네, 여기는 네, 어쨌든 운 좋으면 매수 한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뉴스나 이런 거 좀 보고 괜찮을 가격 온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제가 이때 샀었으니까 타이밍 단타 타이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고성첨단, 여기는 뭐 네 널뛰기 잘 나옵니다. 여기도 바이든 수혜주의이기 때문에 네, 여기도 뭐 수익 매매 하는데 나쁘진 않을 거예요. 여기는 유상증자 있던가요? 뭐 그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, 그리고 미국에 있는 뭐 마리화나 그 회사를 또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뉴프라이즈도 한번 그랬죠. 그때 한번 급등 나왔었습니다. 뭐 여기는 사실 뭐 단타 이외에는 잘 모르겠어요.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기 때문에. 넘어가고, 빅히트는 아마 내년 그래미 할 때쯤 급등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그때 왠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. 유비벨록스는 10,000원이 일단 단기 목표 일단 잡았는데 한번 찍고 내려왔고요. 여기는 매수는 못했고 그냥 그 가상 매매로 해서 네 일단 가상으로 매매는 했습니다. 매도. 네, 그리고 SK텔레콤 여기 이제 자회사건 플러스 좀 호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유심히 보고 있어요. 여기 지금 자회사 조만간 또 두 개 합칠 거잖아요. 보안회사 그 플러스 좀 다른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좀 변신할지 좀 네, 기대됩니다. 다음 두산 인프라코는 제가 이제 8,700원, 600원 이 정도가 네, 평단인데, 요날 네, 현대에서 네, 이제 완전히 이제 인수가 확정됐기 때문에 급등 나왔다가 어느 정도 빠졌고요. 여기 뉴스를 보니까 여기 사실 잘 모르는 종목인데 MICC라고 해서 그 차이나 쪽 그쪽에 좀 부채나 이런 그 돈이 좀 마이너스 된 게 맞나 봐요. 이제 그런 문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아시아나랑 좀 비슷한 흐름이지만 급등과 급락이 좀 자주 나오는 그런 차트가 될 것 같아요. 여기도 단타하기 좀 괜찮아 보여서 좀 유심히 볼 것 같아요. 네. 루멘스는 네, 여기 마이크로 LED 네, 이것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매출이나 아니면 좀 저가형이 나오게 되면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